우주산업은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목적을 가진 인공위성이 지금도 수없이 지구 궤도에 쏘아 올려지고 있죠. 발사되는 위성의 수는 점점 증가하여 한 달에 200기가 넘게 보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사이에 발사되는 위성의 숫자가 2014년 한 해에 발사된 전체 위성의 수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거대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달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바야흐로 우주 탐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나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다가온 우주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운송수단의 개발과 함께 해왔습니다. 먼 곳에 가려면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죠. 우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우주 자원을 탐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로켓 기술의 보유 여부는 성공적인 우주산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로켓의 개발에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로켓은 작용 반작용이라는 아주 단순한 물리법칙을 이용한 운송수단입니다. 연료가 연소하면 고온고압의 가스가 노즐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 반작용 덕분에 로켓이 날아갈 수 있죠. 하지만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순한 물리법칙이 로켓에 적용되려면 현대의 모든 공학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켓의 강력함을 측정하는 지표는 바로 추력입니다. 로켓의 추력이 클수록 실을 수 있는 물건의 무게, 페이로드가 늘어나죠. 하지만 높은 추력을 내려면 더 큰 엔진과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지므로 로켓의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1단 엔진의 추력은 75톤이었습니다. 총 34기의 75톤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했고 이 모든 엔진이 누리호의 테스트와 실전에 사용되었죠. 로켓을 독자적으로 제작하고 성능을 테스트하며 우주로 발사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로켓을 만드는 일이 왜 이토록 어렵고 또 대단한 일인 것일까요? 로켓 엔진은 우리에게 등유라는 단어로 익숙한 케로신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케로신이 연소될 때 연소가스의 온도는 약 3500도까지 치솟죠. 문제는 3500도의 온도에 녹지 않은 금속이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로켓이 잘 연소하려면 연료가 잘 타도록 돕는 산화제인 산소도 필요합니다.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대기 중 산소는 희박해지므로 로켓은 별도의 보관 탱크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죠. 기체 상태의 산소는 부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피를 줄이려면 액체 상태의 산소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산소가 액체 상태가 되려면 영하 183도보다 낮은 온도로 냉각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금속이 저온에선 수축하고 고온에선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3500도라는 초고온과 영하 183도의 초저온을 넘나드는 와중에 변화하는 금속의 물성을 잘 통제해야만 로켓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재료공학, 금형과 용접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죠. 터보 펌프는 로켓 엔진의 심장입니다. 연소실에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터보 펌프는 터빈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회전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터빈에 엄청난 열이 집중되어 구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료의 비율을 높여 불완전 연소한 가스가 터빈을 회전시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를 약 600도까지 낮출 수 있죠. 불완전 연소는 검은색 연기로 흔적을 남깁니다. 불완전 연소를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방식은 연료의 지나친 소모를 일으킵니다. 완전 연소로 최대 추력을 내야 하는 연소기는 다른 냉각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바로 재생냉각입니다. 재생냉각은 연료를 바로 분사하는 대신 로켓 엔진의 벽에 통로를 만들어 연료를 거꾸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료 흐름은 연소실의 벽을 냉각하는 동시에 케로신의 온도를 미리 높여 연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연소실 내부의 벽 자체가 열 교환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소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는 분사기입니다. 분사기는 터빈에서 1초마다 255kg의 추진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량으로 들어오는 연료와 액체 산소가 완벽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미세 조정되어 있어야 하죠. 연료와 액체 산소는 일직선으로 분사되기도 하지만 연료와 액체 산소가 혼합되어 분무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방식도 있습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혼합하는 최적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 또한 로켓 공학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엔진의 연소기에선 엄청난 소음과 강력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화염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거나 폭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디자인의 분사기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안정성이 평가됩니다. 폭발할 수 있는 온갖 위험 요소들을 극복해 하나의 엔진을 성공적으로 제작하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은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도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또한 75톤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하여 300톤의 출력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클러스터링은 아주 정교한 추진제 공급과 제어 기술이 없다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추진 공급계의 정밀함을 한계까지 요구합니다. 500개가 넘는 로켓의 밸브가 각각의 엔진에 산화제와 연료를 정확히 분배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로켓이 성공적으로 점화하여 이륙하면 이제는 산화제와 연료의 혼합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밸브가 정확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엔진에 공급되는 산화제와 연료의 혼합비는 추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이 혼합비가 달라지면 터빈이 과열되거나 추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극한의 상태에서도 로켓의 추진 관리계와 각종 센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엔진에는 예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켓은 발사되기 전에 정반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로켓 엔진은 일반적인 엔진과는 다르게 액체 산소도 공급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상온의 금속에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를 급속도로 들이부으면 금속에도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관을 미리 냉각하지 않으면 점화 시에 액체 산소가 빠르게 기화하면서 공기방울이 지나치게 많이 생깁니다. 로켓의 터빈은 1분에 1만 번 이상 회전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공기방울이 터빈을 손상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 로켓의 부품과 배관은 극저온과 초고온을 일정 수준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부품과 배관은 스테인리스 강 또는 특수 열처리 금속을 사용하고 고온을 견뎌야 하는 부분은 인코넬이라 불리는 니켈 합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코넬은 내열성을 가진 금속으로 고온에서 높은 강도를 유지하고 부식에도 강합니다. 모두 로켓에 사용하기 아주 좋은 특성이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가공이 극도로 어려운 금속이기도 하죠. 로켓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와 산화제를 보관하는 추진제 탱크입니다.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가 약 2mm에 불과하죠. 로켓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 페이로드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추진제 탱크에는 음속의 몇 배나 빠른 로켓의 비행으로 인해 매우 강한 힘이 가해집니다. 견고하면서도 가벼워져야 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얇은 구조임에도 이 극한의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추진제 탱크 내벽에 적용된 고유한 패턴 덕분입니다. 등방성 격자 구조라 불리는 반복된 삼각형이 로켓의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소재와 구조 개선만으로는 로켓의 경량화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다른 방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1단 로켓의 연료가 다 소모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1단 로켓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분리됩니다.
단 사이에 배치된 레트로 모터가 1단 로켓을 역추진하여 2단 로켓과의 분리를 돕죠. 반대로 2단 로켓에는 추진을 돕는 가속 모터를 통해 1단 로켓과 거리를 더욱 벌립니다. 2단 로켓의 가속 모터는 탱크의 추진제를 아래로 모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고도에선 추진제는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탱크의 아래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은 점점 감소하므로 탱크 내부의 액체는 자유롭게 떠다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2단 로켓 엔진을 점화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모터로 2단 로켓을 가속시켜준다면 추진제는 자연스럽게 가속하는 방향에 반대로 모이게 됩니다. 중력과 가속도는 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트로 모터와 가속 모터가 작동한 후 2단 로켓이 순서대로 점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분리는 로켓의 무게를 줄이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점을 가집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기압이 낮아지면 로켓 엔진의 노즐이 커지는 것이 좋습니다. 로켓의 단을 바꾸면 더 큰 노즐을 가진 엔진으로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죠. 로켓이 위성을 실었다면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페이로드 페어링 또한 분리되어야 합니다. 페어링 가장자리에 화약이 폭발하면 내부에 있던 압축 스프링이 페어링을 양쪽으로 분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목표한 대상만을 파괴하고 로켓의 다른 부품은 보존하는 정밀한 화약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로켓이 충분히 가벼우면서도 견고하며 폭발하지 않고 잘 분리된다 해도 지정된 곳으로 정확하게 이동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로켓은 내부와 외부의 변화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켓의 시스템을 에비오닉스라 부릅니다. 이 데이터를 토대로 로켓이 제어됩니다. 엔진에 짐벌이 장착되어 있다면 추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경로를 유지할 수 있죠. 에비오닉스는 발사부터 위성의 분리까지 로켓의 전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공통 플랫폼 설계를 통해 고신뢰성을 가진 에비오닉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도와 속도로 위성을 분리하여 목표 궤도에 안착시켜야 로켓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는 것입니다. 에비오닉스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한국형 발사체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클러스터링으로 페이로드를 증대시킨 로켓을 만들 수도 있겠죠.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 로켓의 선두인 스페이스X처럼 발사체를 재사용하려면 로켓의 점화가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는 재점화 기술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심우주를 탐사할 때는 연료 효율이 좋은 다단연소 엔진이 유리할 것입니다. 연료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케로신에 남아있는 몇몇 물질은 냉각 채널을 지나면서 구리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침전물을 만듭니다. 이것을 코킹이라 부릅니다. 침전물의 관리는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황과 같은 물질의 함량을 줄인 케로신을 개발하거나 코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메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엔진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였음을 세계에 알렸지만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발사체 기술에 비해 10년 이상 뒤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호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실용 위성 발사체를 개발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운용에 참여한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라는 새로운 산업에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2040년엔 1300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75톤 로켓 엔진에 성공해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앞에는 우주라는 광활하고 무한한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